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오늘 루브르에서 소개할 작품은 카미유 코로가 그린 샤르트르 대성당입니다. 34살에 그린 것인데 전반기 작품 중 최고라는 평이 듣습니다. 작품을 보시죠. 먼저 성당의 눈에 들어오죠. 샤르트르 대성당입니다. 1145년 짓기 시작한 고딕 성당으로 1200여 점의 스테인드 글라스와 4000개가 넘는 조각 그리고 성모가 예수를 낳을 때 입었다는 튜닉을 보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더욱 특이한 것은 양쪽 첨탑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어진 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고딕 성당의 건축은 현대처럼 언제 시작해서 언제 정확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정한 건축인 만큼 계속 소실되고 계속 보강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정욱 미스토크 고딕 미술을 참고해 주세요. 자, 다시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카미유 코로는 샤르트르 대성당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이 잘 보이도록 정면이 아닌 비스듬한 장소에 화판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성당을 잘 보이게 하려면 그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데 웬 둔덕이 있습니다. 피해서 그리거나 보여도 안 그리면 될 텐데 카미유 코로는 아주 크게 그려놓았습니다. 의도한 것입니다. 둔덕도 한 개가 아닙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하나가 있고 바로 뒤에 하나가 겹쳐집니다. 그러다 보니 면적이 점점 커집니다. 당연히 샤르트르 대성당이 왜소해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실내 길이 130m, 실내 높이 36.5m나 되는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대성당을 그려놓고는 다른 편에선 위축시킬까요? 대성당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더 있습니다. 둔덕 위 나무 세그루입니다. 보통 고딕 성당하면 떠오르는 것은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샤르트르 대성당의 뾰족한 탑도 115m나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될 것 같지도 않은 작은 둔덕과 가느다란 나무가 한번 경쟁이라도 해보자는 듯 나란히 섰습니다. 첨탑 입장에서는 거슬립니다. 저 나무만 없었다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일 텐데 그것도 부족했는지 카미유 코로는 둔덕 아래 커다란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것도 쓸데없이 버려진 돌들입니다. 샤르트르 대성당이 사람이라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중세 고딕 성당은 다 저 정도 크기 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순수한 석재로 첨탁 건축물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 돌을 처치 곤란한 쓰레기 더미로 취급했으니 비꼰 것처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있습니다. 고딕 성당의 자랑은 높은 첨탑입니다. 첨탑은 뾰족한 예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에 서 있는 둔덕은 완전한 둔각입니다. 완만합니다. 둔덕이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뭐 그리 힘들게 뾰족하게 서 있나 나처럼 편하게 있어도 될 것을. 마지막으로 돌 앞에 한 나그네가 기대어 서 있습니다. 그나마 버려진 돌들이지만 인간의 휴식을 도와준 셈입니다. 반대로 성당 근처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작품의 내면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대성당과 둔덕을 의인하여 설명드린 것입니다. 좀 더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카미유 코로는 누구나 다 아는 대성당의 위용을 또 한 번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둔덕과 나무 세 그루와 돌 무더기를 통해 대성당의 거칠애를 완전히 빼버려 다른 시각에서 성당을 보여주려 합니다. 이 작품에는 인간이 꿈에 만든 거대한 대상과 신이 만든 원래의 자연과 그 사이를 살아가는 인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결과는 평화로운 공존입니다. 작품의 제목은 샤르트르 대성당이지만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한가하게 쉬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작품이 그려진 시기입니다. 이것은 1830년 여름에 그려졌습니다. 지금 파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모이지 않은 사람이라도 눈가기는 파리를 향해 있습니다. 1830년 7월 혁명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목소리를 내야 원하는 세상이 온다고 믿는 양측 사람들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카뮈 코르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때다 싶어 오히려 파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참에 샤르트르의 숙소까지 구합니다. 한동안 있을 생각이죠. 샤르트르는 파리 남서쪽으로 90km쯤 떨어진 도시입니다. 작품을 보세요. 한가롭죠? 혁명의 기운이 보이지 않습니다. 카뮈 코르가 그린 것은 평화로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왼편에 그려져 있는 소년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카뮈 코르가 34살에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 소년은 76세에 그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카뮈 코르는 이 작품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런 것을 노년에 다시 찾은 것이죠. 청년 시절 그렸던 작품을 다시 보게 된 그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채워넣은 것이 저 소년입니다. 그가 그린 것은 성당 쪽도 아니고 둔덕 쪽도 아니고 거리 풍경도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어깨를 보면 소년은 쉬고 있습니다. 작품 샤르트르 대성당의 주인공은 우리들입니다. 카뮈 코르의 작품은 별 특징이 없어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그의 작품을 평할 때 여러 사조를 등장시킵니다. 사실주의, 낭만주의, 인상주의 등이 그것입니다. 사조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작품을 연결해서 본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감상하는 김에 관계까지 알아보죠. 먼저 사실주의입니다. 대표작은 기스타브 크루베이, 안녕하세요 크루베 씨입니다. 사실주의를 알기 위해서는 그전의 미술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에는 이랬습니다. 모든 미술의 주제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신화의 한 장면, 역사적 순간, 성스러운 종교화, 정돈된 초상화 등입니다. 그런데 사실주의 화가들의 생각은 반대입니다. 그것들은 다 허구라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크루베 씨를 보시죠. 안녕하세요 크루베 씨, 딱 그 장면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이죠. 그 전 미술가들은 가슴을 치며 탄식을 했습니다. 알겠는데 그걸 왜 그리는데 라는 것이죠. 사실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사실이니까. 그렇다면 샤르트르 대성당은 사실주의 작품일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있는 그대로를 그렸고 눈에 보이는 의미나 상징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걸리는 것이 있죠. 나중에 그려진 소년입니다. 하지만 사실주의 스타일의 작품은 분명합니다. 다음은 낭만주의입니다. 영국 낭만주의 대표화가 존 건서블이 그린 주교의 정원에서 본 솔스베리 대성당과 비교해보죠. 낭만주의 풍경화란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그릴 때 사진처럼 보이는 대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낀 감정을 더 쉬워서 그리는 풍경화이다. 존 건스터블이 작품을 보시죠. 주변으로 잘 정돈된 숲길이 있고 돌밭에서는 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습니다. 존 건스터블은 자신이 느낀 여유로움을 자연스레 담았습니다. 다음은 파란 하늘, 뭉게구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솔스베리 대성당입니다. 웅장하고 정결한 느낌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 건희는 남녀입니다. 우상과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영국 신사숙녀분들이군요. 영국 낭만주의는
격정적인 프랑스 낭만주의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샤르트르 대성당은 어떤가요? 분명 카미유 코로의 생각이나 감정이 개입되어 있죠. 낭만주의 성향이 들어간 사실주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상주의입니다. 인상주의 범위는 넓지만 간추리면 눈에 보이는 빛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도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붓터치가 독특합니다. 인상주의 작품은 카메오 피사로의 에란이 아침이 건초또미와 비교해보죠. 제가 나무 부분을 확대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작품이 비슷하죠? 캔버스에 붓을 툭툭 치는 방식으로 나뭇잎을 표현하였습니다. 색을 섞어 사용하지 않고 여러 색을 찍어 발라 일렁이듯 보이게 그렸습니다. 인상주의 작품 대부분이 이런 방식을 씁니다. 카미유 코로가 인상주의 화가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카미유 코로는 결코 인상주의 화가는 아닙니다. 생각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영향을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의 작품을 보시죠. 카미유 코로가 그린 전반기 최고의 작품으로 보이십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겠죠? 그것이 작품 감상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른 화가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